안녕하세요. 백천 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티높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저번 시간에는 드라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번 시간은 파3 쇼트홀에서의 티높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공을 3개를 같은 길이의 쇼티로 올려놓은 겁니다. 맨 왼쪽에 있는 쇼티는 조금 높죠. 맨 오른쪽에 있는 쇼티는 좀 낮죠. 쇼티를 꽂으실 때 그냥 막 이렇게 꽂으시면 안 돼요. 자, 지금은 쇼티인데 좀 높게 설정이 돼 있죠. 4번 아이언을 지금 가지고 왔고요. 자, 파3라 생각하고 가볍게 한번 쳐볼게요. 자, 공도 띄우기가 훨씬 편하고 그리고 공 맞추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이 아마추어 분들은 특히 그린에 공이 떨어졌을 때 특히 롱아이언 잡으면 잘 맞아도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쇼티라도 조금 높게 설정해서 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자, 반대로 웨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제가 50도라는 웨지 클럽을 들고 왔고요. 오른쪽에 지금 공을 두고 셋업을 했습니다. 티높이는 전샷과 동일하게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대로 쳐보면 공이 어디에 맞냐면, 티를 너무 높게 치면 이 볼이 여기에 맞아요. 여기에 굉장히 위에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공을 둘수록 티 높이는 최대한 낮춰줘야 돼요. 자, 지금도 동일하게 오른발에 뒀고요. 이번엔 티 높이가 좀 많이 낮아졌죠. 어쨌든 공은 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치면, 자, 방금은 전샷과 다르게 정타에 맞았어요. 아까 전샷은 너무 높게 설정을 해서 위에 맞았는데 지금은 정타에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티높이를 그러면 안 꽂으면 안 되냐? 자, 티를 뒀을 때, 티를 안 뒀을 때입니다. 자, 티를 안 두게 되면 헤드 아래에 공이 있고요. 티를 꽂으면 헤드 위로 공이 올라오죠. 거의 살짝 올라옵니다. 자, 이건 이제 미드아이언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훨씬 더 위로 올라와 있죠. 자, 롱아이언 치는데 이렇게 바닥에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면 굉장히 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피칭이나 웨지를 이제 오른쪽에 공이 두기 때문에 티가 가장 낮아요. 낮아도 이 헤드 면적이 넓다 보니까 거의 헤드와 동일하죠. 근데 이 클럽도 티가 없다면 공이 헤드보다 아래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롱아이언이든 유틸이든 왼쪽에 공을 두는 클럽을 잡았을 때는 같은 쇼티더라도 높게 설정해 주시면 공을 훨씬 띄우기도 편하고요. 롱아이언 치기가 쉬워져요. 맨 오른쪽에 예를 들면 웨지, 피칭 이런 클럽을 칠 때는 좀 낮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골프라는 운동은 큰 실수를 줄이는 운동인데 티를 안 꽂고 치다 보면 갑자기 퍼덕인다 하잖아요. 뒷땅이 심하게 나오거나 혹은 탑핑이 또 나오면서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볼은 어쨌든 떠 있으면 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그리고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볼을 티 위에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올려놓고 플레이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